도원의 피는 의의, 푸른 하늘에 펼쳐지는 노을, 5편. 아깝지만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자신의 길이 있으니 어쩌겠느냐. 동덕과 천방이 멀다 하면 유순의 참신한 가르침도 세상을 위하는 한 가닥길은 될 것이리라. 노인이 탄식을 하며 말했지만 어린 나이의 유비는 노식의 문화에서 유가들의 글 외에는 읽은 것이 없었기에 이해도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알아듣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그의 말에 대한 뜻을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급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어조를 바꾸며 유비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놈은 어떤 일을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사내대장부가 부문뜻 중에서 제세한 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달리 더 있겠습니까? 어지럽고 흉흉한 전하를 바로잡아 널리 백성들을 편안케 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17먹은 어린 녀석이 벌써 천하를 논하고 백성의 안위를 논하다니 하여간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게 이런 경우일까? 유비가 묻는 말에 대답하자 그 노인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그런 뜻을 이루어내겠느냐고 반문하자 다시 대답합니다. 지금 스승인 노식 선생님께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 떠나셨기에 새로운 스승을 찾아 배움을 얻어 익히면서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스승님께서 길 떠나시기 전에 부캐의 정강성 선생님을 소개하며 천거해 주셨습니다. 유비가 대답하자 노인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노당 높은 곳에 올라앉아 흥관을 쓰고 길게 자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예약을 말하며 아래로는 오형으로 다스릴 생각이란 말이냐? 여기서 오형이란 죄질에 따라 죄인에게 가하는 태, 장, 도, 유, 사등 5가지 형벌을 이르는 말입니다. 노식이 정현에게 청거했다는 말을 듣고 무시하듯 묻자 유비는 자신은 아직 부족하여 아는 바가 많이 없지만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길이 예약과 오형만은 아닐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길이 단지 말씀하신 것 같이 예약과 오학뿐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유비가 이처럼 깊이 있고 대담한 대답을 하자 노인은 뭔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놈은 허리춤엔 적하니 대장인을 차고 두 손엔 부어를 받들고 삼군과 오병을 이끌고 밖에서는 사이들을 토벌해 버리고 안으로는 역적들을 처단해 나갈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대장인은 장수가 차던 병부의 신표 또는 장수가 황제나 제후로부터 받아 허리에 차고 전쟁에 나서는 인장을 말합니다. 부월은 출정하는 장수에게 통솔권의 상징으로 황제나 제후가 손수 주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이란 중국에서 사방에 거주하고 있던 이민족에 대한 총칭이며 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인이 유비의 생각을 시험이라도 하겠다는 듯 현실적인 문제를 대놓고 재차 묻자 유비가 그의 물음에 또다시 제 나이에 걸맞지 않으며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읽고 있는 장부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부의 일이란 것이 어떻게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뿐이겠습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서 세상이 평안해지며 백성들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또한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어린 유비의 입에서 나오는 어린애 같지 않은 대답들을 듣고 자기의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너는 한실의 종친이라고 생각되는데 내 말을 어찌 생각하냐고 다시 묻습니다. 제 몸속엔 우리 한조를 일으키고 성장시킨 열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한순간인들 그것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몸뚱아리는 궁색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있다 하여도 마음만은 금문 안에 있는 것처럼 높게 간직하고 있으란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대궐 혹은 궁궐을 이르는 말입니다. 유비가 이런 대답을 하자 노인은 마치 그의 말에 빙긋이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이제 겨우 내놈의 등짝을 빌린 값을 할수 있게 된것 같으니 가자라고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노인은 무슨 영문인지 자기 말뜻을 읽어내지 못하여 얼떨떨해하고 있는 유비를 데리고 근처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고목 아래로 가서 또다시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이미 말을 많이 한다면 마음속이 비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에 이제는 나도 말을 조금은 아껴야 할 것 같다. 노인은 이런 말을 한 다음 손가락으로 머리 위에 고목을 가리키며 또다시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놈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은 이 고목의 몸뚱아리로 다 하고 있으니 너는 몸이 아닌 마음의 귀로 틀어보도록 해라. 나는 이제 바빠서 더 이상 내 놈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가봐야겠다. 노인이 그런 말을 하고 막 걸음을 때렸는데 유비는 미처 그가 가리킨 고목을 한번 올려다볼 틈도 없이 떠나려는 그에게 어르신의 크신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칡뿔이나 캐고 산속 나물들이나 걷어들이며 산골 깊숙이 숨어 지내는 늙은이에게 무슨 이름이 있겠느냐? 후일 만약 너의 스승을 만날 날이 있다면 그때 그냥 산속에 처박혀 지내는 나무꾼 늙은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다. 노인은 유비가 공손히 묻는 말에 또다시 기인 같은 대답을 한 후 귀도 돌아보지 않고 흐느적거리고 휘적이며 어디론가 제갈길로 떠나갑니다. 그가 한 말들과 행동에 대하여 여전히 여러 가지 미진한 곳이 있는 유비가 뭔가 응얼거리듯 말하며 뒤따라가려고 하자 귀도 돌아보지 않으며 귀가 큰 놈아 이제 생은 끝났다 라는 한마디를 내뱉으며 떠나갑니다. 노인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들은 유비는 더 이상 따라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조금 전 노인이 가리켰던 고목 쪽으로 돌아서서 올려봅니다. 고목은 보기에 아무리 안 돼도 300살은 돼 보이고 좋기 새아름 이상은 돼 보였지만 실상 어느 곳이나 마을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순간 유비는 잠시 실망하는 듯했지만 그 범상치 않았던 노인이 실없는 소리를 할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찬찬히 고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좋기 10장 높이는 될 것 같은 고목이었지만 이미 300년은 충분히 되었을 것 같은 늙은 고목인지라 꼭대기의 가지들은 거의 말라 죽어 있었고 단풍진잎들이 붙어있는 아래쪽 가지들은 채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나마 잎이 붙어있는 가지들도 한결같지 않고 어떤 가지는 잎들이 이미 반쯤 썩어들고 있었으며 어떤 가지는 아직 노란 단풍이 잘 든 잎들이 붙어있어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고목 줄기에서 뻗어난 가지와 뿌리에서 새로이 돋아난 가지들과의 차이였는데 그런 모습이 보일 뿐 아무리 올려다보고 있어도 그 노인이 고목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인지는 쉽게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제법 따스하기는 했지만 날은 이미 늦가을인지라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한자리에 서 있는 유비의 젖은 몸은 서서히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기를 느끼기는 했지만 유비는 꼼짝도 않고 서서 마음속으로는 그 노인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새기면서 고개를 들고 여전히 그 고목을 응시합니다. 그런 상태로 약 1시경이 지나갈 때쯤에 얼어붙은 망보석처럼 서 있던 유비가 갑자기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뭔가 이해가 되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느낀 바가 있는 듯한 표정을 짓던 유비는 갑자기 품속을 더듬다가 전날 스승인 노식이 정연에게 자기를 청거해 주기 위해 써주었던 서찰을 꺼내 망설임도 없이 찢어버립니다. 놀라운 행동을 한 유비는 곧바로 뛰듯이 집으로 향하던 중 고향 집 앞에 심어져 있는 큰 뽕나무 앞에서 딱 한 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으나 동쪽에서 떠오르는 열 아흘의 달빛에 어둡지만 거무스레 드러난 뽕나무의 형태는 마치 임금이 행차 시에 사용하는 뚜껑이 달린 수레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유비는 어릴 적 소꿉 친구들과 놀이 삼아 그 뽕나무에 올라 친구들에게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천자가 되어 이런 수레를 탈 것이라고 으스대다가 주위에 있던 어른들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추억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인연이 되어 친척 아저씨 유원기가 그의 떡잎을 알아본 것일까 그때부터 발벗고 나서 도와주기 시작하였기에 신을 삼고 돗자리 짜던 생활에서 벗어나 노식의 문화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유비가 그 나무 앞에서 잠시 멈춰 섰던 것은 그런 추억 속 모종의 감회 때문이 아니었을까? 유비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막 잠자리에 들려는 때였는데 노식의 문화에서 글 잘 읽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아들이 갑자기 귀가한 것에 놀라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의젓한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호련히 돌아와 인사를 끝낸 외아들 유비가
인사를 마치기 무섭게 전에 돗자리를 짜던 틀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유비의 어머니는 돗자리 틀은 광에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그걸 왜 찾느냐고 묻자 그는 내일부터 다시 돗자리를 짜겠다고 대답합니다. 답답하고 의아한 마음에 되물었던 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난 어머니는 아무리 스승이 떠났다 손치더라도 어렵사리 시작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돗자리를 짜겠다니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말하자 유비가 대답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과 거짓뿐인데 저 유비는 갈 땅이 전혀 없으니 거렁뱅이나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돗자리를 치고 신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먹고 사는 일이라면 족수기 농기가 충분히 보아주고 있어 넉넉히 살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다른 스승을 찾아 그를 배우고 익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어머니의 답답함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그리란 이름자 정도만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더 배워봐야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들의 죽은 글과 말로 공연히 골치만 아파질 뿐이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비로소 유비에게 나타난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놀라움과 걱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말합니다. 옛 소년들의 엄한 가르침을 죽은 사람의 글과 말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어머님은 지금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 성현들의 가르침을 모르고 글과 말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근심어린 말에 대하여 그런 대답을 한 유비가 그 말에 이어서 낮에 개울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유비는 인근의 효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답게 낮에 그 노인이 가리킨 고목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느낀 생각까지 빠짐없이 설명해 드림으로써 놀라움에 깊은 걱정에 빠진 홀어머니를 충분히 안심시켜 드립니다. 그 노인이 가리킨 고목은 곧 우리 한조를 가리킨 것이었고 나무가 오래되면 윗자리의 가지부터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가까워질수록 살아있는 것들이 늘기는 하지만 그것들도 고목의 줄기에서 시작된 가지는 오래지 않아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에 의지했지만 땅의 기운을 빌려 새로이 돋아난 가지는 싱싱했기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거목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저 유비는 지금 위에부터 보기 좋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힘겹게 버티는 가지가 되기보다는 바로 뿌리에서 새로이 돋아난 그런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말라버리기 시작한 등걸에 의지하기보다는 강한 땅의 힘을 빌려 새로이 돋아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삼국지의 또 다른 영웅들의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